월요일 아닌가요? 3월 화요일인가요?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3월 1일까지는 국민의당 무슨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어제부터 왜냐하면 합의문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일요일이 지난 일요일에 네, 최종 합의문 사실 나왔던 나왔기 거. 때문에 이제 의지 변화만 확인하면 됩니다. 메신저의 조직도가 쏙! 우리 기업용 메신저도 하이웍스! 어떤 결제 라인도 빠르게! 언택트 전자결제도 하이웍스! 뚫리지 않는 보안 메일, 철저한 보안, 기업 메일도 하이웍스!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안 후보 신경을 전하고 있고. 그럼 그 물밑접촉 쪽을 먼저 그러면 하자라고 제안한 거는 국민의힘 쪽이에요? 국민의당 쪽이에요? 불확실한데 뭐 우리 쪽에서 연락했을 수도 있고 혹시 변한 거 없나 물어봤을 수도 있고 안 후보 쪽에서도 우리가 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만나보자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핵심적인 거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쪽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합의안의 내용이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심리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 말씀이신데